어? 여기 무엇보단 유모차가 있네요? 병을 물려줘. 칼이 없네? 왜 이래? 왜 그래? 애기야, 조용히 해봐. 사막 여우.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배드드림 코마입니다. 아,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다시 플레이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맨 처음 배드드림 코마가 나왔을 때는 영어 버전으로 플레이를 했어서 막 정확하게 스토리 파악을 뭐 나름 제대로 하긴 했었죠. 하지만 한글로 좀 더 깔끔하게 플레이를 해보고자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엔딩들도 다 종류별로 찾아서 볼까 생각 중이에요. 슬롯 2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행복한 꿈나라. 아, 스윗 드림이 행복한 꿈나라야? 잘자요가 아니라 챕터 1 다리.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와, 이거 근데 진짜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다 번역이 잘 돼있대?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일단은 엔딩의 루트가 여러 개인 좋음을 포기하고 중립 혹은 나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오케이? 바로 생겼죠? 뭐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죠. 손에 피를 묻히다. 어! 터져버렸어, 까마귀가. 참고로 플레이한 지 좀 됐죠, 세월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헤맬 수도 있으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켜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보지 마세요. 다리가 폐쇄되다. 그런 거 치고는 다리가 멀쩡하게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찾으십시오, 병원.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너무 완벽하죠. 오늘의 날씨, 폭풍우를 동반한 비바람. 배터리를 먹었어. 다 둘러본 것 같은데? 난 이 배드드림 특유의 터치감이 너무 좋더라. 만지는 소리, 단순한 클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흑음도 너무 무섭네요. 착착해라. 아무것도 없네. 왜 우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 제가 초회차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그쪽으로 가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간호사가 실종되다. 그녀는 어디에? 헉! 또 뭔가 상태 이상이 생겼어. 새들의 천적. 벌써 나 배드엔딩이야? 중립 따위 개나 주고 바로 배드엔딩으로밖에 못 가네요. 오케이, 배드엔딩이 루트가 여러가지예요. 우리는 저번에 하나밖에 못봤는데 좀 다른걸로 가봅시다. 도토기. 어우, 여기 자동차 키를 얻었네요. 소리 좋다.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 병원으로 찾아와주시길 바라. 죽어. 까마귀들 다 필요없어. 다리가 폐쇄된 이유가 길이 끊겼기 때문이군요.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아니 배터리를 여기다 넣고 이걸 챙기고 뒤로 빠져서 이거를 확대를 하면 안되고 이거를 열쇠를 넣어서도 안되고 리모컨으로 조종을 대야 하는 것이요. 오케이, 박았어. 자, 전진시켜서 박았죠. 이거를 확대를 하면 사람이 죽어 있어요. 병을 얻었고 열쇠, 트렁크 열쇠 꽂아서 빠루를 얻죠. 분명히 확대해서 본 것인데 실물 크기로 얻는 거는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원근법 개무시하고.
빠루를 얻었으니까 나무 판자를 뜯을 수 있겠지? 하나밖에 못 뜯네요. 여기 나무 판자 하나로 여기다 연결해서 넘어가면 왜 이래? 뭐야? 넘어가면 여기에서 마우스로 연결한 상태. 지금 마우스가 전도체네요. 전기가 흐르고 있죠. 얍! 넘어가려고 하면은 마우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우스가 멀리 있으니까 넘어가질 못해. 짜증나. 뒤로 빠꾸. 갑자기 애기 소리가 들리네요. 헉! 피가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까마귀들의 피가 벌써 다 부패했나봐. 어? 여기 못 보던 유모차가 있네요. 병을 물려줘. 팔이 없네. 왜 이래? 왜 그래? 애기야, 조용히 해봐. 너무 무서워. 부서진 인형. 그래. 역시 말을 안 들을 땐 매가 약이지. 기계든 사람이든 말이야. 전선을 얻었네요. 앞으로 앞으로 가서. 안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거지 양반이 있어요. 눈먼 거지 양반. 저기 거기 누구 있나? 도움이 필요해. 마실 것. 마실 것 좀 구해주게. 이거요? 비어있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요. 고맙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만. 방금 내가 종이를 몇 장 찾았는데 나 대신 좀 확인해주겠나? 저기서 틀린 그림 찾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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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직도 안 끝났어? 몇 개를 찾아야 돼? 요거 요거 됐다. 하... 흥미롭군. 그 종이에 뭐가 그려져 있었지? 죽은 새? 전부 나에게 말해주게. 여기 여기 이거 다음에 이거. 틀린 그림 찾기 너무 재밌어요. 되게 클래식한 장르잖아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 되게 진짜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 고전 게임이 흥하는 이유가 있죠. 옛날에 그 뭐라고 해, 감상에 젖어서 플레이하는 재미도 있고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어디 있지? 치킨맨 밑에? 아 여기 오반데. 또 참고로 얼룩은 그림 아니에요? 오른쪽 아래 페이지 찢어진 거. 아 좋아요. 하 생각보다 심각하군. 자네가 여기 도착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벌써 배드엔딩 루트로 가고 있어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나봐. 여기 이건 도로 가져가. 그리고 이제 그만 날 내버려둬.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아 진행된 루트로 갈걸 그랬나? 후다닥 끝내고 진행된 루트도 가봅시다. 여기서 자꾸 콩나물이 움직여요 여러분. 빠로 갖고 뭐하지? 밑에 있는 것도 뜯어볼까? 자 이걸로 다리를 건너자고.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오 쉣 더 헬 유 마더파더. 아 이럴 거면 전선 왜 구했어.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좋아 동전을 얻었어요. 봤죠? 클립으로 번개를 막아냈다고? 난 정말 똑똑해. 와! 새들의 천적인 나는. 아! 손모가지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게 새를 그렇게 많이 죽이면 안 됐었어. 나쁜 놈아. 이 챕터 1 완료. 잠금 해제한 항목 3개. 빠바바. 챕터 2 병원. 하 마침 잘 됐군. 의식을 회복했구나. 그럼 지금쯤 질문이 하나 떠오를 거야. 그 괴물이 널 공격했는데도 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건지. 미안하게도 이유는 몰라.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린 지금 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그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우리를 깨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악몽 속에 갇혀버린 거야. 넌 운이 좋아서 손가락 몇 개로 끝날 수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했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해.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점점점. 빌어먹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또 봐. 안녕하세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새로운 괴물 출연. 새를 닮은 이 괴물은 다리 부근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땡땡땡.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인가. 그건 안 돼. 안다요. 이곳에서의 인생은 거짓이다. 환자 기록 카드. 와, 영어 버전이었을 때 이거 해석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군데 치명적인 자상, 마비 증세, 정신적 충격, 현재로서는 치료 또는 회복 불가 유리한 방법, 깨어날 방법 찾기.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 있군요. 너무 좋고요. 부서져버린 유년 시절의 꿈.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세계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름 불명, 나이 불명, 주소 불명, 손가락 몇 개를 잃어버림, 상태 호전됨, 발견된 장소 다리. 여기에 제가 누워있었던 자리고 핏자국은 제 손에서 나온 핏자국이었군요. 아, 나 여기 누구 자리인지도 몰랐었는데 내 자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 한글 패치 너무 좋아. 서름이 돋아버렸! 화장실 잠겨있고 손이 잘려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때 손모양이 잘려있죠. 오른쪽 전기줄이 끊어져 있네요. 버튼 자체가 아예 안 눌리고 에러. 경고 고장남.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네. 동전을 넣어볼까? 안 들어가죠. 자판기로 고장났어. 가운데 손가락 아닌데? 이거 약지인데? 여러분 약지예요. 어 뭐야 얘. 어?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네. 나왔어. 밖으로. 여기다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네요. 쓰레기통에다가 백병원인가. 들어가고 왼쪽으로 가봅시다. 쓸만한 가위가 있군요. 성냥을 얻었고 여기 도움이 필요해. 마우스 가지고 장난칠 수 있네요. 아무 의미 없어. 코드를 꼽고 컴퓨터를 보면 쓰레기통 게임 악몽. 악몽을 실행했더니 밖으로 나와줬어요.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임이 바로 악몽인 것이죠. 이 컴퓨터는 감염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이 안 돼요. 경고문. 모든 행동에는 그에 마땅한 결과가 따른다.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정신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 꿈속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꿈이 악몽으로 뒤바뀌지 않기만을 원한다. 그러니 부디 악한 짓이나 멍청한 짓은 삼가도록 해라. 이곳에 영원히 갇혀있어야만 하는 네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닥쳐. 우린 배드엔딩 볼 거야. 아, 부엌에 거미 녀석들이 또 알을 깠지 뭐야. 혹시 그 망할 거미들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난 정말 거미가 싫어. 얄약이 말합니다. 알약 아니고요, 얄약. 날 먹어주세요. 유리창 다 깨버리기. 와, 마우스로 염력이세요? 콜록콜록하는 소리가 안타까워 죽겠네. 여기가 아마 취사장일 테고. 거미를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원래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야,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죽이면 배드엔딩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 병에 담으면 그나마 좀 선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죽이면 거미들의 천적까지 돼버리죠. 저는 모든 생명체들의 천적이 될 겁니다. 아주 멋진 남자야. 이런 것도 다 깨버리고 계산이 됐네요? 아무것도 안 사먹었는데? 아, 후추 뿌리기! 다 처리했어요, 아주머니! 아이고, 드디어 망할 거미 녀석들. 아, 얘 멸종했으면 좋으련만. 난 그 더러운 것들이 정말 싫어. 근데 거미는 별로 더러운 생물 아니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저나 그 병은 왜 가져온 거야? 다시 돌려줘. 이만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해야 하니. 병이 원래 거미 담는 용인데 거미를 안 담고 그냥 인벤토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취사장 아주머니가 회수해 가네요.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일하러 갈 수 있겠군.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알다리가 4개가 달려있어가지고 곤충은 원래 6개인데 8개가 달려있어서 동물로 취급돼요. 돈을 주면 내가 스프를 한 그릇 주지. 5달러. 배고픈가 보지? 자, 여기 스프를 받아. 내 손가락이잖아? 이걸 돈 주고 팔다니. 미친 세상이 틀림없어. 손가락을 얻었네요. 이제 뭐 해야 되지? 미안하지만 맛없다고 불평하는 건 사절이야. 여기 들어가진다. 엄마! 뭐야 이 포스터. 에이, 더러워. 뭔가를 얻었어요. 접착제. 접착제? 이거랑 이거를 내 손에다가 붙일 수 없을까? 깜짝이야. 아, 여기 있었군.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있어. 최대한 빨리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말이야.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그건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그 손가락부터 치료하러 진료실로 가봐. 오케이. 아! 더 나쁜 짓 할 수 있었는데. 가위로 얘 손 잘라서 내 손가락에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동전을 주웠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숲으로 얻었어요. 동전을 안 썼으면은 이 친구의 손가락을 자르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 그러면 이리와서 손 좀 보여주게. 요기유. 이게 뭐예요, 이건? 아! 징그러! 끔찍해. 손가락. 왜 안 됨? 아, 접착제를 먼저 발라야 되는구나. 여기 손가락. 됐네. 다 된 거 아니야? 자, 다 됐다. 이거를 수술이라고 한 거예요? 자네도 나처럼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몸을 사리면서 돌아다니도록. 어차피 뭐 꿈이니까. 그래,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건 내 열쇠야. 손댈 생각 말게. 다 됐군. 이제 뭐해? 뭘 해야 할지 생각났어. 여기에다가 미끼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물고기가 아주 맛있게 얌얌쩝쩝 먹히겠죠? 물고기의 눈알. 눈알을 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딘가에 쓰일 때가 있겠죠. 이 친구가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방금 전화 울리지 않았어요? 이걸 닫고. 창이 안 닫히네. 죽여, 그럼. 허수아비. 허수아비를 얻었어. 까마귀를 너무 많이 죽이니까.
벽돌에 불을 꺼보자고요? 껐어요. 밤이 됐네요. 돋보기로 달을 보자. 헉! 우주선이야! 이스터에그입니다. 자냐? 오케이! 열쇠를 얻었죠. 여긴 뭐가 있네? 어? 뭐야 이거? SOS? 거기 사람 있어요? 이봐요! 열쇠로 여기를 열어볼까? 안 열려. 여기를 열어보자. 흠. 낮이군요. 열쇠를 또 얻었고, 물을 따라서 마시고 마시고. 점점점. 눈 줄까? 아. 귀도 없네. 귀 줄까? 에. 어, 놀라라. 뭐야, 누가 뭘 던졌어? 얜 또 왜 이래? 아저씨, 눈 필요 없죠? 안 파지네, 까비. 가위로 곰인형을 잘라보자고요? 안 잘라줘요. 화장실이군요. 화장실이 열리네요. 헉! 뭐야? 이거 뭐야? 뒤질래? 아니 샤워기를 켜니까 누가 엿보고 있잖아. 어떤 스바라시가 사이클롭스. 어떤 놈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눈을 뽑았군요. 도주했네요. 눈 뽑힌 사람. 까비. 머리카락도 얻었고. 나 왜 코피나 하고 있니? 일단 다 됐지? 눈이랑 머리카락. 오, 완벽해. 완벽한 정상인의 모습이야. 야, 여기서부터 내가 도와줄게. 좋아, 한결 낫군.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역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좋지. 그런 점을 볼 때 누군가의 눈을 찌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다만. 내 행동을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한번 말해봐. 묘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단서라도 있었나? 전 문에서 몇 발자국 가지 않아 공격을 받았어요. 쓸모 있을 만한 건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주변을 둘러볼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고. 내가 볼 땐 우리가 얻게 된 불사의 저주에 대한 비밀이 묘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나 대신 네가 묘지를 가서 확인해주겠어? 난 간호사를 찾아봐야 해서 딱히 구체적인 뭔가를 찾으라는 건 아니야. 그냥 가서 쓸모있을 만한 정보만 찾아와봐줘. 아, 그리고 너 가위를 가지고 있던데 잠깐 빌릴 수 있을까? 아, 뺏겨버렸. 너에게 조언 하나 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널 해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헐. 챕터 2 완료. 가위 뺏어서 나를 꽂았어? 챕터 3 묘지. 뭐야? 나 죽었었어? 대박. 가차 없네. 다시 만나기만 해봐. 뼈와 오종삽. 뭐야, 방금 뒤쪽에 갸라도스가. 엄마 북은 무서워. 아, 나한테.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새들이 저를 다 미워해요. 아아 에헥. 이 친구한테 뼈를 줘볼까? 삽으로 때려볼까? 불로 지져볼까? 다 안 되잖아. 아래로 가봅시다. 으앵. 아흥. 어흥. 잠겨 있고요. 오, 꽃이다. 으악. 아. 깊은 부상. 끔찍한 식물. 이게 뭘까요? 열기구가 있네요. 뭔가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메멘토 모리. 아, 에, 그만 물어 이것들아. 내 손가락 맛있니? 이렇게다가 불을 붙여주자. 어? 뭐야? 열쇠가 뭐야? 왜 왼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까마귀 떼가? 열쇠 활성화. 어? 뭐야 저거? 어? 허수아비예요. 까마귀가 죽어있어. 어, 얘 왜 그래? 허수아비 이상한 소리네 마. 여기다 꽃을 꼽아주자. 하리가 꼬이네? 여기서 뭐하는 거니 아가?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의 근원을 찾으러 온 거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심부름이야. 죽음은 이곳을 떠난 지 오래란다. 죽음이 없으면 우린 이 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죽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은 우리를 버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괴물에게 당한 사람들마저도 말이야. 정말 우스운 일이야. 불멸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고통을 준다니.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 수도 있죠. 물론 계명에 다 살고 죽는 죽음은 말이죠. 난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숭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음으로가 아니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야 나 엄청 스킵했어.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난 내 자신 정도는 지킬 수 있으니까. 이곳에 아주 오랜 시간 머무는 동안 몇 가지 재주를 배울 수 있었거든. 계속 여기에서 단서를 찾는 거라면 지하실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니? 운이 좋으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문이 잠겨있더라고.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잠금장치로 말이야. 미안하지만 잠긴 지하실 문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단다. 아야 대사를 잡았네요. 아 너무 좋다 진짜. 한글아 미쳤어요. 그래서 넌 뭐냐고. 아, 소리 짱 무섭네. 여기 열쇠인가? 아닌데? 여기 열쇠구나. 망치 안 먹어지네. 어, 쥐다. 아하! 띄워줄까? 뭘 줘야 되지? 장갑. 쥐까지 날 미워해. 아하.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누구세요? 열어드리고 싶은데 반대편에서 잠겼어요! 여기에다가 뼈를 올려놓자. 그리고 이 묘지를 파는 거야. 삽으로.
근데 여기에선 죽음이 없다며. 오, 그래. 안 죽었네.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도 살아있구만. 팔이 떨어지셨네요? 거미야, 거미야, 팔 먹을랭? 되게 맛있게 먹네. 어? 허수아비 사라졌어. 어? 이번엔 오른쪽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네? 까마귀가 날아가는 동안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제 움직여지네요. 어? 뭐야? 허수아비 너 여기 있어. 허수아비가 좀비를 죽여버렸어. 죽진 않았겠지만 완전 산산조각이 나있네요. 부패한 고기. 이거 쥐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쥐한테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지. 쥐야 먹을래? 오, 해골바가지를 먹었고요. 이제 거미한테 돌아가면은 사람 뼈 파를 다 발라먹었을 거야. 고맙다? 니까진 놈도 쓸모가 있구나. 하하. 이렇게 완성을 하면 문이 열리고 여기다가 촛불을 붙이고. 아아! 낫에 베어버려 죽음의 예술. 이게 뭐지? 어? 어? 오, 밤이 됐어요? 이제 별을 찾으러 다니면 됩니다. 총 5개의 별. 셋. 아유, 눈인 줄 알았네. 다섯, 넷. 별 하나는 저기 그림에 숨겨져 있었죠? 다섯. 다 모았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가 열리네요. 아! 어! 아! 어! 아! 아! 어! 어? 누구세요? 뭐냐고! 아! 어두워. 밖으로 나가보자. 아! 할머니 살아있어요? 그녀를 만났구나. 그렇지? 그녀가 여기 있었어. 그 은신처에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었던 모양이야. 틀림없어. 죽음을 여기로 데려올 만큼 소중한 무언가가. 죽음? 방금 지나간 사람이 죽음이었나봐요. 근데 죽음을 여자라고 부르네. 어? 뭐야 이거. 따라오지마. 지우개 조각. 아, 여기 문을 지워버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 안녕? 부탁인데 겁먹지 말아주겠어? 지금도 바깥에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긴 안전해.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까나? 아하, 그래, 너 그 나쁜 놈이구나. 그렇지? 언제부터 나쁜 놈으로 이렇게 넓게 소문이 퍼졌대요? 병원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 했어. 눈을 찌르는 짓은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아니, 샤워실을 엿보고 있었다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희 부모님이 널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그나저나 부모님은 계시니? 아니, 갑자기 패드립이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나는 안 계셔. 아! 측은. 하지만 내 친구는 있었지. 그 녀석이 나한테 자신의 부모님을 지켜달라고 했어. 걔 부모님들은 지금 땅속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 뭐 그렇게 힘든 부탁은 아니지만 내 진짜 몸이 있었다면 훨씬 일을 쉽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도둑 맞아버렸지 뭐야. 제 몸통 그 옆에 누워있던 모가지 잘린 곰인형 아니에요? 그래서 이젠 이런 이상한 몸뚱아리나 달고 있지. 정말 최악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 조그만 몸을 찾는 걸 도와주지 않겠어? 병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밖으로 나왔으니 내가 먹은 게 지우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혹시 지우개를 찾은 거니?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지우개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워버린 거야. 만약 그 지우개의 다른 조각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 이게 굉장히 조그마한 조각인가 봐요. 우린 되게 커다랗게 보이네. 한 주먹만 하지 않냐, 지우개가? 까마귀들이 정말 많이 죽어 있... 얘 피눈물 흘린다. 에멘토 모리. 내 작은 몸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요. 어? 여기 들어가지네? 아까 안 들어가지는 줄 알았더니 심장이 있네요. 오우 쉣 유 마더 파더 젠틀맨. 뭐야 너는. 리빙 데드 개봉박두. 아 여기에서 들어온 거구나. 이게 뭐지? 병을 얻었어. 뭐야? 뭐야? 어머! 이게 어떻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단 병을 얻었고요. 아 왜 이래 이걸 다 이거를. 아 이씨. 아 이거 차,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도 엄청 놀랐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 그래 허수아비 튀어나오는 거. 와 완전 다 피칠갑 돼있네. 이게 내 피인가? 어떻게 된 거야. 거미는 여전히 잘 살아있군요. 여기 여전히 못 들어가고. 이거 뭐야. 어? 눈? 이 뭐야 얘는. 눈이 왜 떨어져있지? 이거 내 눈인가? 어? 눈을 집으니까 저기에 뭐가 생겼네? 너 뭐야? 지우개? 지우개를 원하는 거야? 허수아비를 지우개로 지웠어. 임시방편으로. 허수아비는 날 따라다니지 못하겠지. 저 녀석이 문을 그린 거예요? 저 허수아비가? 챕터 3 완료. 눈 이거 뭐지? 챕터 4 숲. 난시. 집이 있네? 안 들어가져요? 뭐라고 써있는 건지 모르겠고. 안녕 강아지야. 열쇠를 얻었어요. 그 집의 열쇠겠죠? 사다리가 있네? 잠깐만 얘 개 맞아요? 개처럼 안 생겼는데? 쥐야 혹시? 아니야 쥐도 아닌데. 꼬리는 완전 쥐같이 생겼어. 징그러워. 열쇠로 여기 열고 GN개 어둡다. 아
성냥으로 불을. 오케이. 밝군요. 딱히 여기서 뭐 가져갈 만한 건 없는데. 어? 고기가 가져가지네? 그러면 고기를 얘한테 주고. 안 먹는다는 건가? 왜 안 먹지? 구워서 줘야 되나? 아, 덫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헤헤헤. 아까 진작에 줄 때 먹을 것이지. 으리스근 것. 밀렵군. 좋아요. 뭐야 넌? 안녕? 엥? 뭐야? 길이라도 잃은 거야? 내가 마을까지 태워다 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이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미끼를 깜빡했지 뭐야? 낚시를 해도 지루할 판에. 그러니까 날 위해 벌레를 좀 찾아주지 않겠어? 벌레요? 대박! 뭐하는 짓이야? 거긴 내 텐트야. 함부로 들어갈 생각 마. 까르. 어, 지렁이다. 딱히 더 가져갈 만한 게. 어,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네. 뭐야 이거? 사람 몸뚱아리예요? 어, 나 눈이 없어서. 어, 눈으로, 이 눈으로 볼 수 있네. 나 지금 눈이 한쪽이 뽑혀 있구나. 눈이 뽑혀 있어서 볼 수가 없어. 이거 봐. 눈 구멍 뚫린 거.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봤는데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뭐가 있는데? 어. 어머. 얘네 상태가 왜 이러니?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해, 날 죽여줘. 고마워, 친구. 그럼 난 이제 좀 쉬어야겠어. 쉬어! 들어가!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 차가 있네? 사람 뭐지? 아까까진 없었는데. 아, 이번에 눈이 뽑혀서 볼 수가 없어요. 독극물 만드는 법. 가시꽃, 악취버섯, 부패한 생선, 더러운 벌레, 거머리, 핏물, 소금, 달걀, 모터오일. 목록이 좀 많네요. 찍어서. 아, 가시꽃이랑 악취버섯이래요.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자동적으로 먹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캔 뚜껑. 아니, 캔은 갖다가 뭐하게? 모터 오일. 이걸 여기다 담아? 안 담아지네? 이걸 여기다 담아. 바닥에 있는 모터오일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긁어모았대? 그 다음에 아까 그 연못에 얼굴에 붙어있던 거머리. 챙겼어요. 뭐야, 나 물렸어? 거머리한테? 피 마신 거머리. 핏물이 필요했는데 거머리가 지금 피를 머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뭐예요?
우와, 피를 내가 계속 먹이니까 계속 커져. 어, 떨어졌어. 피를 충분히 먹이니까 떨어졌어요. 뭐야 이거? 뱀파이어. 이건 뭐지? 악취버섯. 이게 악취버섯이구나. 꿀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더러운 벌레를 얻어야 되는데, 부패한 생선. 그 다음에 더러운 벌레는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봐, 뭐 하는 짓이야? 이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부패한 생선, 가시꽃, 악취버섯, 거머리, 핏물, 모터 오일은 얻었고, 지금 얻어야 되는 게 더러운 벌레, 소금, 달걀입니다. 소금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금이겠지? 소금. 달걀이 여기 있는 거일 테고.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간다. 장갑을 끼고. 일단 여기에다가 필요한 조미료들을 다 넣어봅시다. 부패한 생선, 악취버섯, 핏물과 거머리, 모터 오일. 버섯이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생생했었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차도 더러워지고 버섯도 썩어 문드러지고. 내가 계속 악행을 저질러서 세계가 썩어가고 있나? 오, 야, 아까보다 훨씬 더러워졌어. 왜 이래? 어? 벌레도 있었네요, 여기에. 좋아요. 벌레까지 얻었고, 이제 새 알만 얻으면 되는데요. 뭐냐, 이거. 아! 어머, 여기 새 죽어있어. 여기에서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꽂은 다음에. 뭐야, 막대기가 더 필요하잖아? 얘를 어디서 얻지? 어? 여기 있다! 막대기 찾았어! 좋아요. 깨또다제? 요거랑 요거를 넣고. 아, 꽃을 안 넣었구나. 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빈 캔에다가, 빈 병에다가, 소금에다가. 아, 왜 안 되지? 다 넣었는데? 가시꽃 넣었죠? 악취버섯 넣었고, 부패한 생선 넣었고, 더러운 벌레 넣었고, 거머리 넣었고, 핏물. 핏물을 안 넣어서 그런가? 소금, 달걀, 모터 오일. 핏물이 따로 있는 걸지도. 이건가? 아, 맞네. 된 것 같아요. 좋아요. 독극물. 이걸로 이 녀석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 고마워. 덕분에 피로가 싹 가실 거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밀봉을 잘 해놨대? 이건 도대체 좋아,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군.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차키가 들어있군요. 좋아, 차키를 얻었으니 이제 병원으로 가봐. 타이어를 고쳐야 해. 하하하하. 그럼 잘 있어라, 패배자 녀석아. 아니, 뭐, 누구냐 저 녀석은. 타이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터져?
꿀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아까 여기 있던 껌딱지랑 어? 웬 소금으로 달팽이한테 뿌리면 타들어간대요. 달팽이 점에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낚싯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뭔가를 낚아봅시다. 뭐예요 이게? 담배꽁초? 아하! 담배꽁초를 여기다 꼽아서 불을 붙여. 그러면 벌들이 다 도망가고 빈병을 담아서 점착성 물질 꿀이죠, 꿀. 자, 가지고 있는 눈으로 확대해서 본 다음에 여기다가 껌이랑 달팽이 점액질이랑 꿀을 발라서 완전히 막아줍니다. 차로 출발. 챕터 4 완료. 챕터 5 공원. 두려움에 갇힌 마음이 괴물을 만든다. 차를 타고 여기로 돌아왔군요. 행복이 가득하길. 찡곳? 행복해지는 생각들을 생각하세요? 행복해지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근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칠해놨죠. 저주받은 세상. 어, 깜짝이야. 거미야! 온 사방이 거미라고! 이제 희망 따위도 없어. 고통받기 싫으면 당장 뛰어! 아, 아줌마 왜 그래요, 머리가. 전... 아... 점점점. 안타까워. 어, 깜짝이야, 씨!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건너지 마시오, 건너지 마시오, 건너지 마시오. 대문이 잠겼어. 제발 부탁이야, 열쇠를 줘. 빨리, 제발. 어, 불쌍해. 뭐야 이게? 플로피 디스크. 정체를 알 수 없는 으스스한 신음소리의 근원. 병원으로 가볼까요? 우릴 돕고 싶으면 간호사를 찾아서 데리고 와주긴 해. 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봐, 지금 무슨 짓이야? 눈이 안 보이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바보 천치야? 괴물이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너뿐만이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너 때문에 여기 온 환자들도 있을걸. 니놈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우월이니까.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네 차례를 기다려.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났네. 난 딱히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그냥 게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눌러본 것뿐. 안 그래요, 여러분? 전 잘못이 없습니다, 판사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네? 어, 뭐야, 이거 선이 잘려있잖아. 왜 선이 잘려있지? 어, 뭐야. 나무에 있는 눈들이 다 내 커서를 쫓아오고 있네요. 빈 유리병. 여기 빠루가 묶여있어.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초록색 피를 빈병에 못 담냐고요? 요가? 어? 오! 이거를 다.. 독극물? 독극물을 이 식물한테 줘보자. 오오오. 독이 정말 센가봐요? 뿌리자마자.
자, 빠루를 얻었으니 이걸 열어봅시다. 어? 실종됐던 간호사가 나타났어. 세상에, 드디어 빠져나왔네. 영혼이 여기에 갇혀있을 줄로만 알았지 뭐야.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괴물이 갑자기 습격을 하는 통에 하숙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 애초에 병원을 떠나는 것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니었지만서도. 점점점. 그러니까 날 기다리는 환자들이 산더미라고.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 한시가 급해. 그나저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아니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퀘스트를 줘요 막? 경험치도 안 주면서? 여기 있는 구멍 좀 막아줘. 만약 이렇게 계속 여기가 뚫려있다면 누군가가 지나가다 나처럼 빠져서 다칠지도 몰라. 알겠지? 고마워. 그럼 또 보자. 안녕. 어? 알아서 다쳤는데요? 안 닫을 생각이었는데. 그럼 이제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 어, 들어갈 수 있네요. 고장난. 뭐야, 여기 화장실 왜 이렇게 더러워? 내가 있었던 병실 닫혀있고. 자동으로 불이 켜지네요. 뭐라고 써있는 거야? 눈을 위한 눈이라니. 하하! 얘 뭐야? 얘 뭐고? 어머, 너무 소름끼치게 생겼어. 진짜 막 부엌에 이런 벌레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100%의 고통. 100%의 고통. 아니 왜 거미가 접시 위에 올려있어. 눈이 없어. 13. 메이니까 5월이죠. 아! 아 what the fuck. 죽음의 부상. 배드 엔딩이 사이클롭스로 인해서 결정됐네. 그거 보니까 우리 디스크를 먹지 않았어요? 디스크에 뭐가 들어있지? 그림. 이 컴퓨터는 감염됐습니다. 감염돼 있어서 실행이 안 되네요. 빠르로 나무 뜯기를 해보자고요. 이거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물음표가 떠 있어야지 상호작용이 가능한 건데. 다 여기 와서 앉아있네. 찾은 걸 전부 나한테 보여줄 셈이냐? 그거 알아? 지금 네 녀석은 날 짜증나게 하고 있어. 점점점. 뭐야 이건? 아! 어! 에고니. 으아. 내. 내 손이. 붙여놨던 내 손이. 번호표를 뽑으려고 했는데 고장났네. 아까 쥐덫으로 여기를 열면 나갔다가 돌아오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는군요. 자, 좀 헤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상의를 많이 한 끝에 과거에 저에게서 힌트를 얻었는데 달력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되네요. 13을 뗐어요. 아 이걸 번호표로 쓰는 거구나. 자요. 그럼 아마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될 테니. 헤헤헤. 이 숫자가 13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번호표를 이 친구한테 줘야 되나? 이야, 안 젖지는데. 어? 이제 여기가 열려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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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되찾아줬는데 반응이 없네. 오래된 열쇠. 이걸로 다른 걸 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여기 열쇠라. 어? 여기 친구 사라졌네? 어? 3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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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오케이, 주웠다. 아, 놀래라. 좋아요. 아, 방금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어. 아,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한테. 이 열쇠는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한테 주면. 자, 고마워. 그러면 어디 최선을 다해보라고. 돈을 나한테 주고 갔네요. 동전. 동전을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으아, 어, 나 3번인데? 번호표를 잃어버렸어. 점점점. 혹시 내 표 본 사람이 있어? 13번 줄까? 3번 줄까? 아, 네가 3번이었냐? 어차피 여기에서 양심 지켜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13 줍시다. 13? 나는 고통을 더 이상 못 참겠어. 13 이퀄 3 불성실. 점점점. 이제 내 차례로군. 번호표 보여줄래? 세상에, 너 안색이 엄청 안 좋아 보이는걸? 눈하고 그 손가락. 자, 좋아 좋아. 그러면 어디 한번. 의사 선생님은 퇴근하시고. 좋아. 조금 찼네요. 완벽하긴 아니더라도 조금은 나아질 거야. 미안하지만 네 상처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야. 아, 맞아. 그리고 네 상상 속 친구에 대한 것 말인데, 네가 테디 친구의 머리를 되찾아줬다면서? 일단 지금은 일이 바빠서 갈 수는 없고, 일이 다 끝나면 그 친구에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아, 언니! 뭐야 이거? 조금씩 커지는데? 거머리였구나. 거머리가 내 피 빨아갔어요, 간호사 누나.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바빠. 네,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겠어. 으어, 뭐라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있네. 어, 뭐야 이거? 열려 있네요. 바늘, 실과 바늘. 어, 이걸로 테디베어의 모가지. 아니, 밥을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 뭔. 거기 너, 내 음식 좀 가져와. 쓸모있는 행동을 좀 하란 말이야. 이런 스바라씨가. 기다려, 내가 거기에다 가래침을 아주 끈적끈적하게 뱉어줘서 갖다 줄 테니. 어디로 들어가야 돼, 뭐. 어쨌든 얘부터 꼬매주고. 어? 안 되네? 그 대접이 대간? 안 되네. 어? 쥐가 잡혀있어요. 아, 이 안에 열쇠가 들어있구나. 여기로 화장실 문을 열 수 있네요. 으, 거머리들. 으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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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니. 으앙니. 얜 왜 안 잡혀? 어우, 썩은 생선.
후추 뿌리기 후추 후추. 이 썩은 생선을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고마워하지 않을까? 드실래요? 이게 뭐야? 아니 제발 그냥 평범한 식사를 가져다 줄 순 없는 거야? 나는 미리 씹은 음식을 주문했단 말이야! 내가 이빨이 있는 거 같아? 아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이거 씹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딴 건 당장 내놔버려! 야야 이거 먹을래? 잘게 다져진 음식. 오 거미가 먹다가 뱉었어요. 아이고 드디어. 아니 도대체 마실 건 또 어디 있어? 마실 것도 주문했다고. 젠장을 정말 병원 꼬라지 잘 돌아가는군. 마실 거요? 마실 거라. 어? 여기에다 동전을 넣을 수 있네? 빈 캔이야? 심지어? 빈 캔 뭐 병균물이나 드리자. 오 오! 진짜 떠지네? 변기 자체가 들어온 거지 물은 수돗물입니다 그냥. 자요. 아니 이게 무슨 이건 마시고 오줌 오줌을 먹어봤어요? 뭘 보는 거야! 지금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 날 그만 괴롭히고 당장 꺼져! 미생물.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하던 참이었어. 이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데 바늘과 실을 구해다 주겠어? 요기요. 아, 고마워. 테디, 이 친구 상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아마 전부 꿰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잠시 내 사무실로 가서 VHS 카세트나 보면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진 몰라. 난 그냥 문 옆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을 뿐이야. 성인 테이프인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네. 뭐야? 플레임이 돌아다녀요? 자, 이 비디오는 식당에 들어가서 틀 수 있죠. 옆에 떨어져 있던 비디오? 우리들의 작은 악몽. 에? 에? 뭐야? 이게 다야? 얘는 계속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이러고 있는 표정이라고. 왼팔도 없고 왼쪽 다리도 없지. 나 간다. 먹을 것 좀 갖다줘. 안 그러면 네 개를 죽여버릴 거야. 출신, 네 물고기는 이미 죽어있지롱. 언 물고기. 물고기를 넣고. 뭐가 웃겨? 뭐가 웃기냐고? 닫어. 어? 여길 열 수 있다.
이게 뭐죠? 콩 통조림. 프라이팬? 요리에. 어? 물고기 시체 녹였어. 도마 위에 올려나? 칼. 로 애완동물의 생선을 자르는 거야? 애완동물의 생선을? 뭐야 이게? 벌레? 벌레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그걸 여기에다가 넣어? 이게 웃겨? 서랍을 열 수 있네요. 독극물! 독을 여기다 타는 거야. 너무너무 미웠던 거지. 자신을 계속 괴롭히던 친구를 친구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 죽었다! 칼로 찔렀어. 이미 죽은 애를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이봐 정신들 차려. 이게 박수 칠 일이야? 나갈 수 있네요. 어머! 유리창이었구나. 헐. 어, 마지막에 진짜 소름 끼친다. 와,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봤었던 것 같은데. 와, 지금 다시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친다. 저거 비디오 TV가 터졌네요. 불량 테이프를 넣어서 그런가? 그리고 인형을 얻었어요. 광대 장난감. 좋아 좋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군. 부디 테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길 바라자고. 자 그럼 말해봐 테디, 묘지에는 무슨 일로 간 거야? 나는 내 친구의 부모님을 지키고 있었어. 친구가 부탁했거든. 그분들은 땅 아래에 파묻혀 누워 계셨지. 그런데 뭐야 왜 이래. 그건 뭐였을까? 무서워. 겁먹지마 테디베어, 여긴 안전해. 네 옆엔 우리가 있어. 아니야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당장 집에 갈래. 빌어먹을. 이래선 정보를 얻기 쉽지 않겠는걸. 테디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 테디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난감이나 아니면 색칠 놀이책 같은 게 있으면 되지 않으려나? 나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도록 노력해볼게. 너도 조심해. 지금 바깥에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호의적일 것 같진 않아. 인형 가질래?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이런 건 싫어! 그건 장난감 치고 무섭게 생겼는걸. 아무래도 다른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아, 날 무시하다니. 공포의 광대. 잉, 지금 테디를 진정시킬 만한 걸 찾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자, 여기. 이 약을 테디가 먹게 되면 불안함이 싹 가실 거야. 알약. 쟤 약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야. 신구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낯선 사람 물건은 받지 말라고. 하... 곱게 약을 먹을 것 같진 않네. 그 약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어때? 쓰레기통에 버리라. 어? 어? 잠깐만, 설마... 쓰레기통에... 백신이? 바이러스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럼 디스크를 사용하면 그림을 떠. 색칠놀이 어떻게 하는 거지? 빨간색. 아하. 어허. 2번이 초록색. 어허. 3번이 빨간색. 4번이 갈색. 갈색이 없는 것 같은 이 스포이드로 색을 빼냅시다. 그림판을 자주 다룬 나로선 이 정도쯤이야. 되게 하늘 대충 칠한다. 2번이 초록색. 다 했다. 인쇄.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그럼 일단 파일을 저장하고. 아! 파일을 삭제하자 그래. 파일을 삭제하고 이 쓰레기통에 여기 이게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가서 쓰레기통을 딱 보면 그림이 나와있죠. 똑똑해. 자, 그림 받아. 이건 정말 예쁜 그림이다. 내 친구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내 친구도 진짜 예쁜 그림을 그렸었거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친구는 색깔을 쓰지 않았어. 마치 자신의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 아빠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거든. 걔 부모님은 늙고 병들어 있었어. 그리고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았어.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길 바랬지. 그래서 내 친구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야. 죽음을 함정에 빠뜨려 막으려는 계획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난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 안타깝게도 별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 친구를 본 곳이 바로 묘지였어. 느낌표, 느낌표! 맞아. 다시 묘지로 돌아가야 해. 더럽고 무서운 곳이지만. 약속했는걸. 이제 내 몸을 되찾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친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그림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 이걸 보고 있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그래 테디베어, 가져도 돼. 그냥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 아, 내가 준 그림인데 누구 맘대로 가져가라 말아야. 나 아직 허락 안 했다. 정말? 아니 아니. 영원히? 아니 아니. 가지고 있어도 돼? 아니 아니. 하하하. 영원히 간직해도 좋아. 이씨 주바라시가. 우와, 니네들은 진짜 착하구나. 아니 아니? 고마워. 아니 아니? 천만에. 아니 아니?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지금까지 정말 용감하게 행동해왔잖니. 데디의 친구라는 자가 죽음을 막는 계획을 세웠다라. 분명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야.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만 해. 상상으로 데디베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면 아마 어린아이일 테지. 하지만 이곳에서 어린아이를 본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그를 찾아야 해. 만약 바깥에 정말 어린애가 있는 거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지가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테디와 같이 묘지로 가볼게.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의 묘지에 올지도 몰라. 그동안 너는 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를 수색해줘. 그 아이를 찾아서 사라진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 해. 아, 그리고 부탁하는데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생각을 했다고 그러세요? 만약 그 아이를 다치게 한다면 진짜 악몽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오, 무서워. 협박하는 거 봐. 챕터 5 완료. 챕터 요 아파트.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여기가 딱
절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구간? 아파트잖아? 뭐가 필요하네? 따로? 안 되고. 여기 왜 새가 죽어 있니? 여기 뭐가 있네? 전기요금 명세서. 아, 한글 패치 너무 좋아. 안 가져요, 지금은. 열쇠. 잠겨있고, 띵동. 열리냐? 열렸네. 전기요금이 없어서 안 들어가지는군요. 캬, 거울에 마우스 비치는 거 봐요. 고퀄리티. 오 마이 갓. 여기 들어온 거였구만. 아이, 밝아요. 커튼 좀 치고 살지.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다른 건 안 열리면서 이건 왜 열리게 해놓은 걸까?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야? 너무 어두워. 어, 놀래라. 뭐 나오는 줄 알았네. 아, 어두워요. 돼지저금통. 뭐가 있네? 전기요금 명세서를 넣고 봉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어? 아! 우표 슬픈 날 우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죠? 지금 뭔가 놓친 것 같아. 어? 여기에 뭐라고 써있네? 1호실에 전기가 끊김을 통보해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체된 요금을 지불한 이후 복구될 예정입니다. 너무해. 어? 뭐야? 거울 안으로 들어가지네? 갑자기? 단추? 똑같이 상반되어 있는 세 개. 사진들이 전부 다 낙서가 되어 있군요. 아주 끔찍해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함이 느껴지는 방입니다. 모자를 좌우로 왔다 갔다 세 번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여긴 불도 들어오네. 오 쉣, 좀 마다빠다 젠틀맨. 여긴 너무 어둡네요.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 아빠를 악마처럼 표현해놨는데 왜 그래, 무섭게. 열쇠를 또 변기통 안에 떨어뜨린 것 같아. 또? 또? 어, 허구한 날 변기통에다가 열쇠를 빠뜨리. 펜이 있네. 요? 펜을 먹었고요. 펜을 먹었어요. 어쩌라고요. 여기가 터졌으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열리네. 퓨즈를 얻었잖아? 그럼 반대편으로 가서 터진 퓨즈를 꽂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화장실 불이 들어오겠지. 잘 들어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빨을, 강냉이를 얻은 다음에 오늘 저녁 식사는 이걸로 해야겠군요. 배가 고프네요. 못 들어? 이빨 얻은 걸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 이빨 요정을 부릅시다. 자, 반대편 세 개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에다가 이빨을 넣어주는 거죠. 늦다. 나갔다 들어오면?
동전을 얻어버렸는데 동전이 거꾸로 써있잖아요. 그럼 거울 세계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동전을 여기다 살며시 넣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돼지 저음통을 빠르로 와장창! 그럼 멀쩡한 동전이 나오지. 이 동전을 여기다 넣어주고 닫아. 펜으로써 전기요금 명세스. 그 다음에 우표를 붙여주고 가져가서 뒤로 가서 여기다 엿다는 데스 올라가. 전기 잘 들어와. 그럼 이제 화장실 불도 들어오겠지? 여기로 들어와서 뚜루빵 먹어. 이거 뭐야 이거? 보드게임. 보드게임은 여기에다가 펼쳐놓는게 제맛이고. 이 뚜러뻥을 얻어부렸은께 거울세계로 가서 뚜러뻥으로 여길 뚫어뚫어. 물 내려버리고 열쇠를 같이 내려버리면 어떡해. 이 타라방구야. 넘어가고 이 보드게임에다가 말을 단추로 쓰부리는 것이 뭐 의지라고. 펜으로 이런 거 다 지워버려. 안 지워지네. 나중에 지울 수 있는 듯. 자, 뒤로 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펜으로 여길 그려주는 거랑께? 캬, 파랑색 펜이랑께? 뭔 소리야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 아까 뚫었던 똥물이 내려오면서 열쇠를 개또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열쇠로 여기를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올라가세요. 이 열쇠로 뭘 열 수 있지? 거울 세계로 가서? 아, 이 열쇠를 얻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우편물 가세트 테이프를 얻었으니 다시 거울 세계로 들어갔어. 아까 봤던 뭐야? 잘생긴 내 얼굴. 아, 와장창! 그게 무슨 소리여, 플레이. 거울이 사망했잖소. 죄송합니다. 테이프를 여기다가 넣고 틀어주면 지지직 소리와 함께 아무 소리 안 나오고 개 빡쳐가지고 이 뭐여 이거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띵동 소리가 들려오고 아래쪽에 뭐야 이 왜 웃어 도와줘! 라는 메시지와 함께 클립을 하나 주는 뒤 이것을 요걸로 따버리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전화도 툭툭 건드려 보아주고 주사위를 얻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거울세계로 못 가니까 우린 망했어요. 거울세계에서 갇혔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열쇠가 있던 것이었어? 그럼 열쇠를 가지고 여기를 열어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반대편으로 가시면은 거울 세계에서 탈출. 이제 주사위를 여기다가 놔둬봅시다. 그 다음에 펜으로 이런 것들 다 지워버려요. 안 좋은 요소들 다 지울 수 있어요. 아주 쉽구만. 좋았어. 다시 굴리기. 굴리기도 두 번 하는 것이지. 옮겨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죽으니까 다시 굴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죽으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죽으니까 다시 여섯. 뭐야? 뭔 소리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왜 아무도 없어? 누구야? 뭐야? 뭐야? 뭐냐고? 깜짝이야. 놀라라. 그 멍청한 보드게임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놨지롱.
그럼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패배자. 왜? 뭐가 더 추가됐는데? 모르겠어. 뭐가 추가됐는지.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괴물들은 지옥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 아, 이런 것들을 추가해놨구나, 얘가. 그런데 X 표시가 돼 있는데? 저기로 못 간다는 거 아닌가? 다시 굴려. 어! 망했다. 에이씨. 다시 굴렸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올 줄이야. 다 왔다. 진행 상황에서 방금 치트를 써가지고. 와, 좋은 엔딩 보려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네. 비평가. 반칙군. 끝났죠? 누구야? 좋은 의도로 여기 들어온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상한 속임수를 썼다가는 내가 널 혼내줄 거니까 이상한 짓 할 생각 마. 그래서 그 보드게임은 어디서 난 거야? 난 예전부터 그 게임판을 없애버리고 싶었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게임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 돈이 없어서 보드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 내 15만 구독자 이벤트 했을 때 너도 참여하지 그랬니? 내가 컴퓨터 한 대 사줬는데. 물론 네가 될 확률은 정말 낮았겠지만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쩔 수 없잖아. 엄마랑 아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드는걸.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부모님한테도 호강할 수 있고 자식들한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나도 고통이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이고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네요. 그래도 만약 네가 그 게임을 이미 해봤으면 나한테 그 게임이 어떤지 말해주지 않을래? 재밌는 것 같아? 네가 그걸 계산한 걸 보니까 아마. 아니 도대체 지금 보스를 지워버린 거야? 정말 그 게임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모르는구나. 그렇지? 보스는 게임에서 필수적인 요소야. 그나저나 여기에서 뭐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하지만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걸. 나는 그러니까 무서워. 엄마랑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을까봐 두려워. 그래도 어쩌면 엄마랑 아빠가 우리 옛 집으로 가시진 않았을까? 숲속 옆에 있는 거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 대신 옛날 집으로 한번 가봐주겠어? 혼자 가기에 나는 너무 어려. 얘네 부모님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죽음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꿈에서 다들 깨어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렸습니다. 스피드웨건. 어쨌든 집으로 가야 하는 건 확실해.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는 엄청 용감하고 똑똑하다고. 그래 보인다 야. 그러니까 빨리 가자. 어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걱정된단 말이야. 챕터 6 완료. 챕터 7 낡은 집. 아, 이 지옥같은 숲을 또 가로질러야 하다니. 와, 숲이 저번보다 훨씬 훨씬 더 썩었네요. 저리 꺼져. 뭐야 이거. 굉장히 싸납게 생긴 토끼가 있는데 이런 거는 죽방으로 가볍게 쳐줍시다. 이게 뭐지? What? 가위를 얻었네요? 가위로 다리를 싹 잘라준 다음에 이 토끼 다리로 이걸 지워버립시다. 넘어갈 수 있죠? 정말 간단하군. 여기에는 뭔가 있네. 내가 죽여버린 녀석이잖아. 가서로운 것.
이때만 해도 월척을 낚을 줄 알았군. 근데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설마 이거를 잘라? 아, 사진을 잘라서 이 사진을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야. 요렇게. 그럼 난 왼쪽으로 갈 수 있겠지. 뭐하냐? 어두워. 우물지도 탑시크릿. 글자 왜 이래? 열쇠. 열쇠가 나무에 있대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가네. 뭔가 귀엽군. 가위로 벌집을 자르자고요? 여기 뭐가 있네? 사랑이 바로 행복의 열쇠야. 이럴 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배드드림 배드엔딩 루트에서 보게 되다니. 열쇠가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 열쇠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돌아갈 수 있었네요. 못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잘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서 요걸로 이걸 여는 문 열고 그럼 이걸 열 수 있겠지. 좋아. 통과. 차. 오, 들어갈 수 있어 이제. 뭔 소리야 이거. 리퍼가 여기 왜, 뭐예요 이건? 여기 뭐가 있네. 어두워.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와, 여기 초록색 반딧불 있어. 대박. 다른 데도 돌아다녀볼까? 와, 대박. 여기 진행 상황에 삐뚤게 있는 거 봐. 우와, 우와. 여기 이렇게 원래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데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네요. 헛소리 해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낚싯대! 낚싯대를 가져갈 수 있고 이 낚싯대로 여기를 낚시해버리면 여기 병에 있고 이 병을 열어보면 행복한 하루. 여기에서 해를 잘라가지고 뒤로 간 다음에 이 해를 더 붙여주면 밝아지네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아! 뭐야? 나 왜 피 흘려? 인형을 만졌더니 피가, 으아악! 피가 나네?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야? 니가 내는 소리냐? 니가 내는 소리야? 니가 내는 소리야? 아야. 나 죽겠는데? 에고네. 아, 니가 내는 소리구나. 우리 가족. 스파이크 죽었어. 불쌍한 강아지. 아빠, 엄마다. 잘가 스파이크. 아니 근데 강아지 너무 징그럽게 그려놨잖아요. 이 뒤쪽에 사신이 있어요. 이런 세밀함? 아이가 이런 디테일을? 천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얘 눈을 가려주면 안 되네요. 뭐야 또. 여기 뭔가를 볼 수 있는데 얘가 막고 있네요. 이 천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개 있던 그림을 들어가서 천으로 덮어주라고.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요, 이 그림은. 어? 뭐야, 여기 왜 문이 열려 있어? 누가 열었지? 천으로 오물을 닦아내고 장난감 보초들 가면 삼형제와 가위를 들고 있는 꼭두각시.
아마 저기 있는 인형들이 나쁜 인형들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죽음을 다가가지 못하게 했던 그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별 소용이 없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아마 얘네들을 다 부수고 부모님한테 다가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가위로 이걸 자르라고? 눈? 어? 뭐야 눈이 잘려지잖아. 헉! 대박. 눈을 자르면 쟤네들 눈이 안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어? 누구야 너? 당장 이곳에서 나가! 그럼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안 들어가지네. 바로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애들 눈이 다 멀어버렸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나봐요. 어? 근데 왜 남편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 별로 안 좋아하셨나? 뭐야 이 상자는. 아! 아! 나 죽는 거 아니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나? 죽을 수가 있나 근데? 피가 빠진다고? 장난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네. 같이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어. 빗자루를 얻었어요. 죽음 씨에게 제발 우리 엄마랑 아빠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제 장난감을 전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도 깨끗하게 청소할게요. 약속해요.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었지만 바뀔 수 있어요. 뭐든지 할 테니까 엄마 아빠를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나를 막으려 하지마. 죽음. 죽음이 되게 공손하네. 뾰족뾰족한 자동차 앞정. 테디. 테디가 보스였어? 미스테리 박스 함정. 이거에 내가 제대로 당했군. 죽음을 막기 위한 장난감 병정들. 지금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최대한 피를 달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 왜 안 죽어? 일단 앞정을 장갑을 이용해서 치우고. 응 안 돼. 빗자루로 이용해서 모은 다음에 집어. 응 안 돼. 그냥 치워. 어? 밑에서 누가 있나봐. 행복한 어버이날. 사랑해요 엄마. 근데 막 병이 들으셔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연로해서 제 수명 다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뭐야? 뭔 소리야? 어, 이상한 소리네. 뭐야? 네가 죽음이구나. 아니 아직도 여기에 있다니. 또 강퇴당했어. 헤엥. 당장 나가. 시루 시루 자르치왕. 헤헤.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자료들을 숨겨놨기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가? 나도 공유해달랑께. 나 아이템 다 뺏긴 거야 지금? 오씨앗. 뭐야? 쓰레기통에 버려놨지? 난 다 알고 있어. 헷. 다 먹었다. 열쇠도 있었네요? 추가됐네. 인벤토리, 벌레, 돋보기. 아! 참고로 이거는 배드드림 코마가 아니라 그냥 배드드림의 플래시 게임 버전이 있었어요. 뭐 일종의 데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쓰였던 자료들입니다. 그림이 훨씬 더 단순하고 막 그랬죠. 뭐 어떻게 보면 이스터에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열쇠로 지하실을 열 수 어, 손잡이. 이 손잡이로 여기를 꽂아준 다음에 열면 안에 엄마 아빠의 방 지하실이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어째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 부모님 돌아가셨네.
감히 어떻게 감히 여기에 올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분명히 해뒀는데 절대 그 누구도 여기에 오지 말라고. 혼자 있고 싶어. 사람들은 날 두려워해. 내가 하는 일을 경멸한다고. 그 아이가 그린 그림, 그게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데려가서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분명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영원하고 끝없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그 어떤 사고도 질병도 삶을 가로막지 못하는 세상. 만약 내 생각이 잘못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 한번 날 설득해봐. 설득이 될 리는 없겠지만 시도하는 건 자유니. 자, 그럼 이제 날 그만 내버려둬. 죽음이 근무 태만한다. 부모님을 살리지는 못했고 부모님이 죽고 나서 죽음이 이를 관뒀네요. 챕터 8 출구. 어째서 커피 무엇? 나왔다. 장난감들 다 어디 갔어? 어? 배터리를 얻었네요? 얘 이상한 소리네. 여기? 아,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구나. 이봐.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가끔 난 내 어린 시절에 대한 꿈을 꿔. 정말 웃긴 일이지? 다시 학교에 가는 꿈을 꾸는 성인 남자라니 말이야. 네가 어딜 봐서 성인 남자야. 그냥 초딩이지. 아, 부모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은 상처를 서서히 아물게 하는 법이지. 아, 이게 꿈이어서 젊었을 때 꿈이구나. 어렸을 때 꿈이구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 얜 원래 성인인데. 이제 나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있어. 그래서 난 여길 떠나야 할 이유가 있어. 죽음을 설득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길 나갈 수 있게 해야 해. 어렸을 적 꿈을 꿔버렸는데 이 꿈속에서 죽음이 군무태반이 돼서 우리가 죽질 않으니까 꿈에서 깨질 못해가지고 그런 거군요. 아, 한글 패치 되니까 스토리가 막 빠릿빠릿하게 파악이 돼서 너무 좋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가볼게. 분명 그곳에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또 봐. 이 다리를 건너면 아마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 지 않고 이곳으로 왔네요. 처음 보는 곳. 원래 다리가 끊겨 있었는데 이 맵에서 다리가 이 열쇠로 여길 여는 건가? 컴온. 장의사의 집. 들어왔어. 인형의 머리를 습득했어요. 얘는 안 주워져요. 왜 편애해요? 왜 멀쩡한 것만 가져가? 쓰레기야. 이것도 안 집어지네. 어? 뭐야? 거미가 죽어! 아! 뭐야? 뭐야? 어머! 내 팔을 지금 물어 뜯은 거야? 꿈은 깨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어? 거미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곰돌이 머리를 얻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머리를 여기 위에다가? 오! 오! 이것도 해골과 비슷한 역할이로군. 이 안에 뭐가 있네요? 열기구가 있네요? 볼 수 있잖아. 뭐지? 엄마? 열기구가 움직이네? 설마 이쪽에 열기구가 있나?
안주머니는 아직 여기 계시고. 열기구? 어머! 뭐야 이거! 열기구야! 어딨니? 여기 있다! 열기구를 타고 병원으로 왔어. 말 걸지 마. 귀찮은 건 딱 질색이라고. 이봐! 내가 지금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Sorry, man. 100%의 고통. 이봐! 카메라를 찾았는데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죽음에게 보여주면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직 배터리와 사진 필름은 찾지 못했어. 배터리는 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 주겠어? 오키요. 넣고 필름만 찾아오면 되겠네? 1996? 의미가 있나? 방금 손자국이 보였던 것 같은데 뭐... 어 헐, 필름을 이걸로 쓴다고? 그래, 내가 눈알 뺀 아저씨가 얘구나.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병원에서 나쁜 짓 했다고 소문냈잖아. 뭐야 이건. 이분 왜 이래 상태가? 넌 왜 그러고? 어머! 이러지 마. 자, 꼽고. 죽음이 사라짐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진기로 찍어줘. 그럼 내가 사진을 뽑아줄게. 좋아. 죽음을 설득하자. 너 안 지키고. 너 이분 이분 이봐, 사용 중인 거 안 보여? 뭘 동해 본 척 서해 본 척 하세요. 젊었을 때 왕년에 홍길동이셨나봐요? 사진 찍고. 잉? 어? 얘 안 죽었네? 배탈만 나고? 그 독약 아니었어? 엘리베이터로 못 내려가네. 다 찍었어, 야. 사진 다 찍은 거야? 좋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금방 인쇄해서 가지고 올게. 어, 뭐야. 어? 쟤 눈이 왜 저래? 어머, 건물이 파괴되기 시작했어. 헐? 아니, 뭐야, 손잡이를 얻었네요? 뭐라고? 얘들아! 아니, 애기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고! 어! 어! 으아! 이 손잡이 가지고 어디다 쓰지? 가까워. 이거 뭐야? 손잡이가 붙는데 계속 떨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을 왜 내려요, 근데? 어? 아!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어.
고통받는 인간들. 할아버지,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 내가 똑똑히 봤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깨어났다. 악몽이 끝났어. 사신이 나를 죽여줘서 꿈에서 깼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죽음이었어. 자, 이렇게 한글판 배드드림 코마가 끝이 났네요. 사이클롭스 엔딩. 저번에 완전 멸망 엔딩 영어 버전으로 플레이했을 때도 사이클롭스 엔딩이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엔딩을 보는 거에 실패했네요. 조건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에 또 진엔딩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엔딩이요. 그게 진짜 하기가 어렵거든요. 한국어로 플레이하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훨씬 저는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게임들이 한글화가 됐으면 하는 정말 크나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배드드림 코마 사이클롭스 엔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